안녕하십니까. 권목사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 본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 예년도에 비해서 문제는 무난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고요. 단 이제 판례 문제가 한두 개 더 나왔다는 것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총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보통 12문제인데 판례 문제가 보통 2개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는 판례 문제가 근로기준법에서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나오죠. 가로 안에 단순 농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부분은 그냥 법률 조문을 그대로 그냥 갖다 놓고 가로 안에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이 부분. 자,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요거는 뭡니까? 앞에 1년이에요, 1년. 아시겠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자꾸 1년 미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틀린 질문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얼마? 3개월. 얼마? 3개월.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쭉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3, 10.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법률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 열고 네모하고 적어라, 써라. 이런 것들은 뭐 가끔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노조법입니다. 막 섞어놨죠, 그죠? 예. 원래는요, 1번부터 12번까지 근로기준법, 나머지 6문제 또는 5문제 정도, 그 정도는 가령, 노조법, 나머지 2문제 내지는 3문제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도 2문제인데 3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조법이 한 문제 줄여가지고 보통 5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면 참 좋겠는데 막 섞어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단체협약, 우리가 단체협약. 기억나죠? 그죠?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집중적으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단체 협약은 당사자의 구두로, 어떠한 경우도요, 구두로 하라 이런 말은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몰라도 구두.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구두 가능하십니다만 단체 협약은요, 구두로는 안 됩니다. 근거가 남아야 돼요. 반드시 뭐랍니까? 서면에 서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사 쌍방이 바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면 작성해서 아시겠죠? 구두 아닙니다. 대번의 정답이 자, 1번이면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자, 옳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번.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당연히 무효로 한다. 이것도요. 근로계약의 부분은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죠? 전부라 말하면은 그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하나서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라고 나왔다면 그 틀리겠죠. 이거는 그 부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단체 협약에 당사자는 단체 협약에 체결부터 얼마 내에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은 맞게 나왔지만 요 숫자를 또 틀리게 해서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다행히 이번 문제는 옳게 옳은 지문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또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노조법입니다. 노조법.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그죠? 뒷부분에 나오죠. 그죠?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인 것 대부분인 것 그중에 부당노동행위 안 부분도 좀 몇 개 있었죠.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려겠죠. 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뭐냐? 그 얘기죠. 1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된다. 지극히 깔끔하고 옳은 표현이었죠. 3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있습니다. 직권. 그러니까 신청도 가능하고요. 직권도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도 맞고 직권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후생자금, 뭔가 모르게 딱 보는 순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죠.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들 전부 다 적어놓은 겁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것 정답 3번입니다. 문제가 제가 평이했다는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예, 결과가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나이가 17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8세 미만은 맞지만 일단은 1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15세 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재학생이 아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적 재학생 아니다. 17세이다, 졸업했다. 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18세 미만이니까 미성년은 맞죠. 노동법상 18세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A라고 하는 자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 그죠? 즉 미성년자가 있는데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 중에서 옳은 것이 뭐냐? 세 가지가 틀렸다. 맞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죠. 1번 A의 미성년자인 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그죠?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하면 1일에 1시간 왜냐하면 뒤에 거 보기잖아요. 이거 외울 때 그래봤다 정규 근로시간 범위다. 7시간이니까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시간밖에 없고 그리고 일주는 얼마죠? 40시간이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뭡니까? 5시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합의해가지고 1일에 1시간, 그죠? 일주에 5시간, 1시간, 5시간, 맞잖아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얘는요, 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얘는 17세이므로, 그죠? 17세이므로 해당하니까
1번은 그냥 볼 것 없이 깔끔한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 3, 4가 어떻게 틀렸는가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2번 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뭐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아닙니다. 아무리 친권자라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시겠죠?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친권은 후견은 좀 안 됩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A는 독자적으로 내가 일한 사람은 납니다. 내가 당사자예요. 일한 사람은 나예요. 월급 내가 받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래서 서로 여는 앞에 끼 없고 뒤에 끼 있다 해야 됩니다. 들렸죠? 3번 17세이므로 18세 미만의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이걸 좀 내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18세 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15세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15세 미만 누굽니까? 중학생까지. 그죠?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그죠? 그걸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요. 1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17세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 틀린 겁니다. 그럼 17세니까 이 친구는요. 취직인허증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그죠?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만 이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동의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아니죠. 인가를 받아야죠. A를 휴일에 또는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18세 미만인 자 17세니까 18세 미만인 맞죠. 또는 임산부. 그죠?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임산부는요. 본인들이 동의하고 플러스 고용노동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은 휴일 내지는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아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2, 3, 4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낸다고는 했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풀다 보면 또 우리가 또 다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뭐 어려움은 아니었다. 좀 까다롭게 내긴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교섭대표 그러니까 여러 노조 중에 대표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중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을 위하여, 그죠?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깔끔한 표현,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 없이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맞는 표현이죠. 3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간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그저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할 수 있다. 아주 뭐 지문 길어도 맞는 편입니다. 읽다가 지칠까 봐 난 그것이 걱정입니다. 자, 4번 교섭단구 단일화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이게 틀린 겁니다. 그 종사 근로자죠. 종사하는 조합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지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아주 깔끔하게 틀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2번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최저임금법에서 바로 그냥 그 첫 페이지 첫 시간에 바로 배우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4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나오냐고요. 우리 노동법에는요 이런 인간 등장도 안 합니다. 무조건 누굽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나왔다 하면 누굽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장관은 아예 법 자체가 없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처음 보는 장관인데 이게 뭐야? 에이 틀렸네.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4번이라고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장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보통요 최저임금법이 두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노조법이 이제 다섯 문제로 나왔었죠.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이것도요 어찌 보면은요 조금은 좀 다른 문제에 비하면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은 또 그죠 충분히 또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기억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 하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요. 법 위반이 위반.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부과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부과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내고 다 위반하게 그죠. 이건 쎄요 쎄. 왜 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요 이거 쎕니다. 징역감 징역감. 그래서 제가 3년 사선하고 2천 적어놓게. 이게 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가는 벌금이지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틀렸죠. 니은 사용자는 이거 니은도 기억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은 최저임금 그 이상 받고 있었는데 종전의 임금을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조차도 만약에 이것도 위반해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췄다. 이것도요 기업과 기준에 가지고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것도요 뭐 1,200만의 과태료 위에 부과한다면은 다 위반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과태료가 아니고 기업과 똑같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요. 그럼 여기 중에서 일단은 보세요. 두 개 고르는 거니까 일단 기억 리얼 아니니까 정답은 당연히 이제 디귿하고 리얼 딱 떨어지네요. 그죠?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디귿 리을이 어떻게 맞는가 또 봐야 되겠죠. 자,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먼저 디귿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걸 위반해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점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했다. 널리 알려야 한다. 널리 알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기업 니은처럼 징역 보낸 거는 좀 그 심하잖아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널리 안 알렸다고 너 깜빡 보내. 그건 아니죠. 요거는 과태료 부과가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일단 맞는 거라 그 얘기죠. 예, 널리 알지 않았다고 3년 이하 징역 깜빡 보낸 것은 좀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디귿은 자, 맞는 편이고요. 과태료이지만 100만 원 이하이다. 그 다음에 자 리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에 관한 사항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했는데 거짓 보고했다. 보고 안 했다 해가지고 깜빵 보냈다. 징역 벌어도 이것도 좀 심하잖아요. 보고 안 했다고. 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얘도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리을 맞죠. 정답은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8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노조 임원의 임기는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규약을 정할 때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이 답이면 읽어볼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읽어는 봐야 되겠죠. 2번.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깔끔하죠? 3번. 하나의 사업들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건 당연하고. 4번.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결론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당연히 본다 그 얘기죠. 최종 판결 최종 결정 나오기 전이죠. 우리가 죄인도 3심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다 그랬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9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뭐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얘기는 곧 틀린 것이 몇 개 있다? 틀린 것이 세 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1번 사용되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은 그 노조 의견을 자 한 500명이 있는데 500명의 가반수로 이루어진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하는 거니까 노조 의견을 노조가 없네요. 그냥 근로자 개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 전체의 가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반수를 대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냥 근로자 전체 근로자 가반수 의견. 500명이면 최소 251명 이상 의견을. 그러니까 과반수 여기까지를요. 여기까지를 줄이면 그냥 과반수의 의견하면 돼요. 그냥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이지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참 말장난. 2번.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대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죠. 평균임금의 1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평균임금은요 기억납니까? 통상임금은 많잖아요. 그죠? 1급 뭐 그다음에 뭐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뭐 시간에 근로수당 뭐 야근근로 그다음에 주일근로 뭐 연장근로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그래도 요거 세 가지 네 개 정도 알려 그랬잖아요. 퇴직금 재보상 휴업수당 취업규칙에 나오는 감급 한도액 요거 딱 그죠? 네 개 정도는 알아라. 뭐라고요? 평균임금, 퇴직금, 그다음에 재해보상, 휴업보상 요거 감급 한도액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3번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당연히 어긋나면은 안 된다. 뭐가 취업규칙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법에서 법에 헌법이 있지만 헌법 밑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항상 요걸 입문 강의 때 주로 하는데 헌법 밑에 이걸 좀 입문 강의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헌법 밑에 헌법을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또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 밑에 법을 벗어나는 법률에서 만드는 것이 이제 시행령이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인데 요거는 이제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시행령. 그 밑에는 이제 부령, 각 부령, 고용노동 부령 할 때 부령. 얘는 시행 규칙이에요. 이래 있죠.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는 두 개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알 거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법, 대통령령, 부령 세 개를 다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법령 해가지고 법령 그래 법령 법률 그러면 예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 그러면 세 개 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법을 규정하여 만드는 것이 단체 협약이고 단체 협약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단체 협약에 따라 단체 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만드는 것이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개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당연히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그요.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 뭐가 취업규칙은 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안 된다. 취업규칙은 하나 세 개 있는 여기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법령이나 전부 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어긋나면은 안 된다. 깔끔하잖아요. 정답 3번이에요.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취업규칙이 상위 여기 법령에 위반됩니다. 근데 법령이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여기 뺀 겁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돼. 그러면 명령하는 겁니다. 취업규칙 변경하라고. 그러니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가요? 노동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야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장관이 직권으로 자기가 그냥 야, 네 취업규칙이 어떻게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지금 현재 위반돼. 법령에 위반돼. 빨리 맞게 변경해. 아시겠죠? 변경해. 라고 변경 그냥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는 절차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정답 한 번입니다. 그래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요 쉽게 나오지만 약간 좀 까다롭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정답 이건 3번이었다. 이거는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자 앞으로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또 개강하면 인문 강의 때는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왜 인문 강의 자체가요 방금 이런 법령 체계 자체가 시험 나오지 않지만은 이걸 알아야 이런 법률 내용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입문 강의 때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 시험에도 안 넣는 거 굳이 그 뭐 강의할 필요 있습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냥 막 알바만.
법률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하려고 쉽게 이해하려고 이걸 알아야 3번 4번 어떻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 강의 못 듣게 할 겁니다. 나가 할 거야. 자, 그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 이거는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되죠. 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당의 징계 처분 사유 전후의 저질은, 제가요, 판례 문제는 이렇게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할 때도 있고, 동영상도 찍고, 특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강한 부분, 일부분이 동영상에 올려지지 않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공부를 이런 것들 좀 놓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내년들 대비해서는 제가 모든 내용을 그 특강 관계없이 내 기본서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도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읽다 보면은요, 판례는요, 먼저 판례가 나오고 따라해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은 또 오히려 법률보다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1번, 당의 징계 처분 사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징계를 당한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들은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비 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당연히 참작 자료가 될 수가 있지요. 징계 처분 사유는 다양하게 맞는 겁니다. 2번, 지역 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귀에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거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봐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가 하였다면 무효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방금 질문 자체가 뭡니까? 이런 진술을 기회부여 등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안 했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밟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 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례 지문입니다.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 원래의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원래 있는데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가 되겠죠. 뭔가 이제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주니까, 채워준다 하면 되는 거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인사 규정 등의 대기 발령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늦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당연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직 곧 하게 되는데 복직 발령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이유로 가지고 당연 퇴직이다라는 규정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해고나 다름이 없지요. 이에 따른 당연 퇴직 처리는 실질상 뭐라고요? 해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편이었고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 자, 1번. 사용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직업 사유가 발생 날부터 얼마 이내 14일 퇴직금이든 임금이든 뭐 어떤 돈이 돈은 무조건 14일 이내 주는 것이고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라. 임금도 14일 보상금 다 돈은 14일 이내 지급해라.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서로 합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다. 맞는 겁니다. 2번. 1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 초과한다. 그러면 뭐
30일이나 40일, 50일 막 이런 식으로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문수당이죠. 이거는 그 기간을 채워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달이라면은 뭐 그 달에 뭐 매월 말일이다 아니면 뭐 15일에 월급 내야 된다 이건 개념 다르죠. 일을 초과한다. 40일을 딱 정근수장 채워야지만 월급 준다. 그러면 만약에 40일 안 채웠으면은 40일 채울 때까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하든 3일 동안 일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더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급, 돈 주는 날짜가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똑같이 뭐 40일이다. 항상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은 같을 수도 있지만, 그죠? 40일 했는데 3일 빠지는 바람에 3일 더 해야 돼, 더 해야지 40일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날짜가 얼마든지, 그죠? 정해진 날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요. 요거네. 요거 읽지 않을게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은 평균 임금이라고 얘는 뭐요? 통상 임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뭐 틀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좀 2번도 헷갈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3번은 정확히 틀린 것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4번 임금은 통화로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근로자의 그 전액을 전액불의 원칙 지급해야 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다. 그죠? 예. 그 전액불의 원칙의 예배죠. 통화 이외 것, 통화불의 원칙의 예배죠. 그래서 전액불의 원칙의 예외, 통화의 원칙의 예배 딱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거 똑같은 문제 내가 문제 풀면서 했던 것들 좀 쉽게 나온 것뿐입니다. 12번 밑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사업이죠.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뭐 보건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다 있지만 특히 4번 같은 경우 아주 그죠? 그리고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만큼은 제외한다. 그죠? 이거는 제외한다. 라고 내가 뭐 나왔다면 이거로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그냥 갖다 주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그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3번의 보상휴가제, 4번 연체휴가. 그게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번 같은 경우 있죠. 2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은요. 그냥 법률상 법률에 보면은요.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법률 전체로 이해를 해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이번에 다 나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행강제금이다. 1번. 자,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것 찾는 것이죠. 자, 1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얼마 전에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증서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그죠?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2번,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매년 이해 범위 내, 그냥 한 번도 돼요. 이해, 최대 이해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때 한 번 부과할 때 그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법률이 1년 전에 개정되었다.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2회, 2년, 그러니까 4번이니까 3, 4, 12, 최대 1억 2천 원이죠. 3천만 원이니까 1년에 2배, 6천만 원. 그죠? 2년이니까, 그죠? 최대 1억 2천 원이다. 그 내용. 이건 이제 맞는 거였고요. 3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5천이라 3천. 그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해 맞는 겁니다. 3번. 여러분들이 노동법 결혼 시험 보고 다 맞았어요. 한두 개 틀렸어요. 이런 말 들으면은 저는 굉장히 저는요. 업되죠. 기분이 좋고요. 4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얼마 내에 요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요것도요. 이제 옳은 지문이지만 요것도 30일로 이렇게 바꿔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맞는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예. 다행히도 우리가 좀 쉬운 것들 나왔죠. 그죠? 예. 정답 3번입니다. 15번. 판례 문제입니다. 영업 양도와 근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은 판례에 의한다. 옳지 않은 것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같이 좀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양도 근로 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령 막 100명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뭐 70명만 승계하고 만약에 30명은 일부죠. 승계하지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결국 30명은 해고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해고나 다름이 없다. 그 얘기죠. 2번. 영업 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가? 판 사람은 양도인, 산 사람은 매수인. 그 뜻이죠.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여기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 전부 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괄 승계, 전부 다 승계되는 것이지만 했는데 근로자, 개개인 근로자가 반대했습니다.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 매도기업, 양수기업, 그죠? 양수기업, 양수인은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에 나는 반대했으니까 나 승계 안 할래? 반대할래? 옛날 그냥 양도기업이 있을래? 아니면 때려치울래? 그 개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에 양도기업에 잔류하든지 아니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나 그만둘래? 라고 퇴직할 수도 있다. 오른편입니다. 판례 내용인데 판례를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판결로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 그래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영업 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옛날 거죠.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당연히 그대로 승계된다. 포괄적이니까 다 넘어간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4번. 영업 양도 이전에, 양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양도기업이 있었는데 내가 해고됐습니다. 부당해 해고당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해고가 무효야. 그러면 이제 종전 옛날 매도 원래 있던 기업에 이제 복직 하면 되겠죠. 그죠?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무효가 아니죠. 옛날 그 기업에 이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
그때 이제 양도 된 겁니다. 영업 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 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아직 복직 절차가 잘 밟다 보니까 아직 복직이 좀 늦어진 것 뿐이지. 왜? 판결 났으니까. 곧, 그죠? 곧 이 사람 복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판결로 무효니까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필 그 절차를 복직되기 전에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그냥 근로자가 아니니까 양수 안 돼. 승계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해 될 거란 말이죠. 판결로 끝난 건데 여러분이 요거 근로자 입장에서 딱 느껴보세요. 이러면 열받지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복직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판결로 무효라고 났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승계가 된다. 승계가 된다 해야 됩니다. 정답은 틀린 것 4번이었죠. 다음 문제 16번 보도록 합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판례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판례래 가지고요. 뭐 그중에 또 지문 4개가 다 판례일 수도 있고 그중에 한두 개가 또 법률 노조법상 그죠? 법률 문제 법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번.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점거, 공장 점거 해가지고 점거했는데 합법적이야. 근데 반대로요. 사용자가 이에 대응해서 적법하게 직장 폐쇄했어요. 직장 폐쇄! 공장 폐쇄가 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폐쇄를요, 이것도 적법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도 직장 폐쇄 적법하게 했어. 너 나가. 빨리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태그를 요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옳게 바꿔봅니다. 왜? 사용자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죠?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태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 합법적이기 때문이죠. 있다, 없다 아닙니다. 그 답은 1번입니다. 2번, 직장 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이제 중단할래? 이제 복귀할래? 라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복귀한다 해도 그 필요 없어. 직장 폐쇄. 이건 뭔가 좀 악의적이잖아요. 고의적이잖아요.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 벗어나서 누가 봐도 벗어났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읽는 순간에. 공격적 직장 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 예. 정답 1번이었어요. 일단은요. 이제 맞는 것이지만 또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다음에 대비해서라도. 그죠? 예. 3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요거는 판례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노조법에 있습니다. 4번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그죠? 직장 폐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 못 받아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대상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뜻이죠. 맞는 표현 되겠죠. 예. 자, 정답은 조금 전에 1번이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임금. 자,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서면에는요, 전자문서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 1번이었죠. 2번,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임금을 당연히 보장을 해야 한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혼인한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직을 청구하면, 이거는 이제 비상한 경우죠, 그죠? 비상한 경우 하면 지급 지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급 기일 후 안 되겠죠? 전이라도, 그죠? 비상하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재보상금이죠. 이런 것들.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이번은 최우선하여, 최우선하여 변제돼야 된다. 최종 3개월치 임금하고 재보상금은요, 최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정답이고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18번.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단시간 근로자란 용어 정리죠. 일주 동안에. 2주 아닙니다. 3주 아니에요. 4주 아니에요. 일주 동안에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것도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 정확한 표현이었고요.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아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을 바꿔내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정답 2번. 자, 3번,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됐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요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는 바로 휴일, 또 뭡니까? 연차 유급휴가 떴습니다. 휴일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네 4번은, 똑같이 4주 동안, 그죠? 여기 15시간 미만 이거 나오네요. 연차 휴급휴가, 그죠? 그래서 휴일하고 연차 휴급휴가는 뭡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건데 이렇게 지문을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쪼개서 냈다. 그래서 맞는 편이죠. 2번만 틀리고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19번 보도록 합니다. 19번. 전직 처분에, 근로기준법상 전직 처분이다. 전직 처분이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용어 정의를 보면은요, 이거 뭐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고 옮기는 건데, 이건 직업까지 아니고 직무. 직무를 한 회사에서 직무를 수평적으로 다른 직무, 다른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직무로 이렇게 바꾸는 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고유 업무 권한입니다. 일종 일방적인 게 좀 심할 수가 있는데, 뭐 전 다시 말하면은요, A란 직무에서 너 B로 가, 아시겠죠? 요렇게 말하는 어떤 보직 변경, 일종의 보직 변경, 인사 이동,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요거는 바로 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어떤 고유 권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전직 처분. 그러니까 전직, 직이죠? 예. 직무를 옮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니면 뭐, 보직을 변경한다. 그죠? 전근, 근무지를 옮긴다. 전근. 그죠? 전학, 학교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구독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뭐냐? 그 얘기죠. 1번.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 즉 고유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 사정이 없다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그게 없다면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니까요. 2번.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에 전직했는데 그 이것 때문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근로자 통상 감수해야 돼. 전직함으로써 엄청난 나에게 불이익이 와. 그거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으로 권리남용에 해당치 않는다. 반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면 하면 반대겠죠. 그때는 해당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전직 처분을 할 때에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아니에요. 잘 보세요, 먼저요. 좀 얘기했잖아요. 전직 처분은요. 자, 그 근로자가 가진 어떤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근로자와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것은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 안 하죠. 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 거의 권한입니다. 근데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그것이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판단한 요소도 아닐 뿐더러 요소임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전직처분은 권리남용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 아니죠. 얘기했잖아요. 거의 권한이다. 이렇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효가 된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고유 권한입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요소도 아닐 뿐더러 절차 안 거쳐도 해가지고 무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답 3번이죠. 4번. 사용자가 전직 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에 필요한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건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편이죠. 딱 봐도 뭐 틀렸다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단어도 없죠. 3번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이죠. 자, 1번.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자, 봤습니다.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 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입니다. 난 그만둘 도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라, 제출해라 하였다면 이건 해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의원 면직 그냥 자르고 싶은데 네가 그냥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퇴한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네가 그만두는 형태를 취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고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2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근로자를 상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일부러 뭘 만들어낸 것이죠.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거는 불법행위다 그 얘기죠. 없는데 만들어낸 거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다. 오른편이죠. 3번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죠?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 다음 틀려요. 무조건 고용하는 겁니다. 맞는 편이죠. 4번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그게 어떤 형태든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겁니다. 원상복귀하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있잖아요. 그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몇 개월 동안 일했으면 받을 임금을 내가 못 받았다 그 얘기죠. 왜? 이것이 무효건 취소됐으니까. 여기에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국한한다. 통상임금만 받는다. 아니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세요. 상시선에서 통상임금 말고도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수당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얘만 아니라는 말이죠. 요걸로 딱 따져서 요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따져 보면은요, 있을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한되는 거는 아니다. 국한된다? 틀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막상 풀어보니까, 아우, 저리 쉬운 걸 내가 틀렸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용기 내시고,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